안녕하세요, 토킥 구독자 여러분, 할로입니다. 오늘은 부랴부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새롭게 바뀐 대한축구협회의 엠블럼 때문입니다.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이번 엠블럼, 먼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엠블럼이 디테일하고 위엄이 있는 디자인이었다면 새롭게 바뀐 엠블럼은 딱 봤을 때 훨씬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귀여운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강인한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유니폼과의 케미도 궁금한데요, 영상 후반부에 제가 직접 합성한 이미지도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협회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대표팀을 상징하는 호랑이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설명, 100호의 날카로운 눈매와 무늬를 부각시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인정. 그렇게 보이나요? 눈매는 날카로운 것 같은데 뭐랄까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디자인은 역시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뜻은 역시 좋네요. 두려움 없는 전진, moving forward. 포메이션을 담은 100호의 얼굴형, 한국이 4321을 많이 쓰던가. 컬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레드, 블루, 블랙, 화이트를 주요 컬러로 사용했답니다. 컬러 조합은 뭐 매우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미리 유출되었던 유니폼의 이미지와는 다른 컬러인데요, 배경이 어두운 유출 버전과 배경이 흰색인 정식 버전, 유니폼 공개 시에 어떻게 부착될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새로운 로고와 유니폼, 그리고 각종 의류, 또 굿즈와의 조합도 궁금하시죠? 제가 급하게 합성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엠블럼과 일단 컬러 조합이 좀 다르고 좀 밝아졌죠, 엠블럼이. 그래서 그런지 엄청 이질감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엠블럼이 좀 심플해지다 보니까 굿즈와 섞었을 때 재밌는 조합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일단 이런 엠블럼이나 유니폼은 선수들 실착을 봐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국가대표의 엠블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뭐, not bad. 언제나 유니폼이 공개될 때마다 나이키 일 안 한다, 너무 단순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심플 이즈 베스트를 외치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는 그냥 빨간 내복 스타일도 좋거든요. 깔끔하잖아요. 이번 유니폼은 기존 유니폼과는 다르게 뭔가 포인트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협회도 뭔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새 엠블럼이 담긴 유니폼을 입고 편안하게 카타르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토킥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채널 소개 영상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